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20분 정도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겁니다. 이제 기법은 아닌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선 같은 걸 자꾸 그리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선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보시면 선 긋는 걸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완벽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에 대한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 긋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그 그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을 몇 달 정도만 공부를 해보셔도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런앤런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본적으로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역시 주린이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아시고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하니까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저와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오늘 기술적 분석 연습학입니다. 기법은 아니고요. 네, 연습학입니다. 연습, 그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보시면은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습득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뭘까? 주가의 분석 기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 기본적 분석은 현재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기법.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좀 더 쉽고 그리고 단기 주가를 맞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좀 더 많이 써요.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대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자, 기술적 분석이란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뭐다? 차트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냥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인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기술적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인 기본적 분석과 구분이 됩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은 이제 뭐 워렌 버핏, 예전에 벤자민 그레이엄 뭐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거고 차트 분석은 이제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명인들이 투자의 명인들이 많이 했던 매매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해요. 내가 차트를 봤는데 와 이거 지금 매수해서 5년 가져가면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뭐 몇 년 단위로 가져가는 투자자라면 기술적 분석을 하지 마세요.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죠. 지금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어떤지를 보고 네. 장기 투자자라면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주로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 분석은 주로 장기 투자나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투자자에게 네, 적합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혼용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한 방법은 기본적 분석으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그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석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연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이전 강의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가 핵심일까요? 네, 차트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거의 같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안에서 수급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요. 네, 종목의 힘, 파워, 네, 종목의 파워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차트 안에서 선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연습은 뭘까? 차트 안에서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요것만 하시면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차트만 볼 거예요. 딱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떻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으셔야 돼요. 바로.
그러셔야 이제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능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연습을 훨씬 더 하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주가 일봉 차트고요. 기간도 꽤 길어요. 네,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의 차트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죠? 이거 뭔가 이제 우상향이다. 그죠? 뭔가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자.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야겠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좀 다릅니다. 고점을 찍고 뭔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요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그은 거예요. 상승 추세선을 쭉 그어서 조금 더 키운 거죠. 그러면 상승 추세가 깨지는 시기는 여기죠. 만약에 지수를 보고 투자한다면 여기가 깨질 때는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가 깨졌으니까 하락 추세로 바뀌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을 또 하나를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 아래에 주가가 있으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추세 전환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검은 선을 돌파할 때, 이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죠. 지수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을 그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돌아가 보면 결국은 여기서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연결 한번 해주고 여기서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연결을 해준다. 네, 요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또 보시면은 그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 어때요? 이게 뭔가 하락인가? 상승인가? 하락인가? 조금 헷갈려요. 그죠?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면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 상승 추세선을 그리세요. 저점과 저점을 쫙 연결해서. 근데 차트가 뭔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하락 추세선을 그으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거는 뭔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것 같은데? 변동성은 좀 있다. 라고 한다면 박스권입니다. 저점끼리 직선을 긋고 고점끼리 직선을 그으세요. 요것만 하셔도 웬만한 선 긋기의 80% 이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뭔가 이제 저점과 고점이 저점이 낮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고점이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제한된 등락을 보인다는 거죠. 제한된 등락을 보일 때는 박스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과 고점의 선을 다 그었는데 아무데나 긋는 게 아니죠. 자, 저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많은 곳에다가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검은 선을 그었을 때 요 저점과 지금 요 저점 그리고 요 저점이 대략적으로 일치하죠. 고점도 마찬가지. 위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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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선을 긋는 것과 안 긋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지금 이 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박스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박스권 하단이 깨질 때. 그러면 이 검은 선 밑으로 주가가 밀릴 때 우린 주의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매도 타이밍. 자, 반대로 기회는 어디서 옵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그죠? 그때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위치가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기회다.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차트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차트에서 선 긋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 차트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느낌은 있네요. 그죠? 그럴 때는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점이 좀 일치하는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는 수직선을 한번 그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차트를 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선을 탁탁탁 다 긋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선 긋는 연습하실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이리저리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리저리 해보시고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것 같다. 저점이 일치한다. 고점이 일치한다.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을 때 한번 그어보세요. 모든 HTS에는 선 긋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이 높아지죠? 그러면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쭉 그어봅니다.
손으로 긋는 게 아니죠. 네, HTS의 선긋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이 꼬불꼬불하면 안 돼요. 선은 일직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위험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깨졌을 때 추세가 깨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이 손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어디에서 추세가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응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감으로 해야 됩니다. 추세선을 그으면 알잖아요. 그죠? 이랬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어때요? 네, 어때요? 이거는 박스권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승 추세선으로 보이세요? 하락 추세선으로 보이세요? 딱 봤을 때. 네, 이건 누가 봐도 하락하고 있네요. 하락 추세선을 그어야죠. 하락 추세선은 어떻게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우하향으로 하락 추세선이 나오죠. 네, 그거 봤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고점과 맞아 있죠. 요 고점과도 맞아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을 그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주가는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선을 그어야 알아요. 네, 이 밑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아, 하락 추세 안에 있구나. 이걸 그렸을 때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시기도 알 수 있어요. 언제죠? 바로 이 검은 선이 돌파되면서 주가가 2위로 올라올 때. 그때는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그냥 감으로만 해야 돼요. 어, 이거 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해보자. 이런 식이죠. 네,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니까 꼭 선을 그어보자. 요것도 보시면 어때요? 아, 고점이 낮아지네. 그죠? 네, 고점에서 쭉 이으면 되겠죠? 딱 봤을 때, 아, 여기, 여기부터 이렇게 쫙 내려가네요. 네, 한번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봤을 때, 이것도 한눈에 딱 보이시면 좋지만, 안 보이셔도 연습하셔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비슷해 보이면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볼게요. 이 하락 추세는 쉽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점과 고점을 그냥 연결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딱 보고 감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뭔가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데? 여기도 뭔가 마주치는 선이 있네. 이게 선을 그으면 잘 보이지만 안 그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스스로 그으셔야 돼요. 누가 해주진 않으니까. 고점에서 낮아지는 건 쉽지만 이 수평선을 긋기는 어려운데 보셔야 돼요. 근데 요 위치? 요 위치? 뭔가 좀 일치하는데? 그때 한번 거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죠. 지금 이 선은 뭐냐면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기본 중에 기본 강의인데요. 그거 보실 분들은 이따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오시면 되고 저항선이 깨졌고 하락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 여기 주가 위치는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하락 추세에도 있고 저항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저항선을 돌파할 때 1차 매수, 하락 추세 돌파할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한번 매수할 수 있죠. 여기까지 주가 올라오면 거기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세선을 안 그었으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어때요? 자, 수평선을 그어야 될까? 우상향을 그어야 될까? 우하향을 그어야 될까?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그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주가가 꺾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향 추세를 또 그리실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추세가 깨지는 가격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이 손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추세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추세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선을 그리고 그 추세선대로만 대응해도 손해보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깨질 뻔했죠. 하지만 안 깨졌습니다. 그죠? 지켰잖아요. 일단 홀딩하는 거고. 실제로 깨면 깨는 거 확인하고 매도나 비중 축소. 이게 기본 전략이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떨어지고 있는 거 같지도 않네요.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박스권을 그린다. 박스권. 저점과 저점을 한번 그어보시고 고점과 고점을 한번 그어보시고 자, 그었습니다. 요 선인데요. 자, 왜 이 선에 그어야 되냐. 자, 저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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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치합니다. 요 위치, 그러니까 접점이 많은 곳에다가 선을 그어야 되고
고점도 마찬가지. 고점도 요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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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위치에서 계속 부딪혀요. 요거는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 안에 주가가 있을 때는, 이 안에는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 방향성이 요 상방으로 올라가서 여기 부딪히면 여기서 매도 타이밍, 여기서 매수 타이밍.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 타이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지지선이 이탈되면 저항선으로 바뀌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 긋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선 긋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그어 보시면 요 선 하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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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가 됩니다. 지지. 지지가 깨지는 순간 저항, 저항 돼요. 저항이 뚫리는 순간 다시 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네. 요런 차트에서는 선 하나로 지지와 저항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요거를 그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요런 차트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을 두 개나 세 개씩 그어도 돼요.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다 그려도 돼요.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네, 선을 뭐 하나만 그려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어요. 지지점이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그은 겁니다. 이제 수렴 차트도 있고 요것도 이제 우상향이죠. 우상향 차트. 여기서 이제 깨졌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깨지면 일단 한번 매도하는 것이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유연하게 하세요. 유연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인데 보시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상승 추세죠. 저점을 일치시키면서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고. 네. 요때는 그 수렴 후에 발산 법칙에 의해서 요 상방으로 주가가 뚫릴 때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하방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선을 안 그으면 몰라요. 선을 그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집니다. 그때는 냅다 한번 그냥 선을 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상방으로 돌파되면 급등 나올 수 있고 하방으로 뚫리면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아시면 매매하시기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요 부분의 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연습하기에 대해서 봤어요.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고 완벽하게 그으실 수는 없어요.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차트 보자마자 딱딱딱딱딱 하실 수 있어요. 그걸 그으셔야 추세를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꼭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또 풀버전 강의가 있어요. 50분짜리 강의인데 제 시간 관계상 20분에 짧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캔들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초 강의부터 풀 강의까지 100강짜리의 완본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공부하실 자료 많으니까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휴일에는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영상 쫙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정 가득하신 분들, 공부해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